첫눈이 왔었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첫눈 보셨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그러면 아직 첫눈 안 온 거예요. 우리 이런 인생을 살자고.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아 박세준 또 첫눈 얘기하니까 또 강자 또 첫눈 관련된 거 하겠네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정답 바로 엑소님의 첫눈 강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세주인입니다. 메르가바살라마 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영상입니다. 오늘 갖다 드릴 곡은요 엑소님의 첫눈 The First Snow. 발음 좋죠? 바로 강좌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 이걸 치실려면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게임 포켓볼을 첫 번째 두 번째 아니고 그리고 첫 번째 꾸려도록 하겠습니다. 잠정해가지고요 고정 댓글을 확인해 보시면요 나오는 코드도 나와 있고 오른손 치는 주머니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송 폼도 적어놨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 역시나 훔 멋있지. 코드표도 드리니까요 이거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나오는 코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드 A 코드입니다. 다음 코드 E 코드 상당히 쉽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코드 F샵 마이너 7 이름 뒤지기 어렵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A 코드에서 1번 손가락만 여섯 번째 줄에 두 번째 프렛 눌러주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 5번 줄과 1번 줄이 X표 써 있잖아요. 거기는 소리가 안 나게 막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 손가락이 누우시고 아래는 뭐 새끼손가락 건드시거나 1번 손가락 아래쪽이 건드시면 됩니다. F샵 마이너 7입니다. 다음은 D, add 9이라는 코드인데요. D 코드 잡은 상태에서 아래줄, 1번 줄만 떼주시면 돼요. 그리고 5, 6번 줄 사이에다가 올려놓으시면요. 5, 6번 소리가 안 납니다. 이렇게 막아주시는 거예요. D, add 9. 다음 코드는 A 슬래시 C 샵이라는 코드인데요. 요렇게. 얘는 스트로크 안 나오고 아마 뜯을 거니까요. 5번 줄과 4, 3, 2번 줄만 누르시면 돼요. 그쵸. 다음 코드는 B 마이너 7입니다. 원래는 4번 줄도 쳐도 되는데요. 이따가 이거랑 비슷한 코드가 나오기 때문에 4번 줄 뮤트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 4번 썼을 때 6번 줄과 4번 줄과 1번 줄이 소리 안 나야 되거든요. 어떻게 소리 안 나냐면요. B 마이너 7 잡았을 때 1번 손가락 6번째 줄에 끝을 건드려가지고 손가락 끝으로 건드려서 6번 줄 소리 안 나게 막아주시고요. 5번 줄 당연히 나야겠죠. 루트니까. 4번 줄은요. 1번 손가락에 누워서 안 건드리게 소리 안 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평소 같으면 나도 되는데 여기서는 안 되게 할게요. 그 다음에 2, 3번 줄, 3, 2번 줄은요 소리 당연히 나셔야 되고 1번 줄도 약간 얘가 살짝 누워서 건드리시거나 똑같이 1번 손가락 아래쪽에 건드려서 5번 줄과 2, 3번 줄만 소리 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럼 소리가 어떻게 나냐면 이렇게 나는 겁니다. 다음 코드 시샵만 있으면 이대로 그대로 두 칸씩 올라갈게요. 아까 여기서 뮤트를 잘 해놓으셨다면 그대로 올라가셨을 때 딱 5번 줄과 3, 2번 줄만 소리 나기 때문에 소리 바로 백도 그래가지고 다음 코드는 G 코드인데요. 두 번째 줄에 세 번째 프렛 잡는 G 코드입니다. 1번 소리 나면 안 됩니다. 이것도 잘 막아주세요. 다음 F메이저 7인데요. 이렇게 잡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F라고 소개드렸던 코드인데 정확히 말하면 F메이저 7이지만 메이저 7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F라고 알아두셔라고 했던 코드인데요. 정확히 F메이저 7 여기서 나왔습니다. 코드는 이 정도만 잡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인트로부터 갈 건데요. 인트로랑 A랑 주법이 똑같기 때문에 바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코드는 A코드 잡으시고요. 피크 잠깐 내려놓으시고 오른손으로 뜯을게요. 자 오른손 치는 줄번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이냐면 이런 식이에요. 느낌입니다. A 코드 잡아주시고 5번 줄 치고 4, 3, 2번 줄 치고 퍼커시브입니다. 그래서 루트 그죠? 베이스 나머지 퍼커시브 이게 기본입니다. 딱 이런 식으로 그죠? 이 코드도 6, 4, 3, 2 퍼커시브 F샵 마이너 7 6, 4, 3, 2 퍼커시브 디드 나이 4, 3, 1 퍼커시브 그죠? 다음에 A 똑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아래 송폼 보시면요 제가 F샵 마이너 7과 D 애드 9에 이렇게 점점 찍혀놨어요. 이거 뭐라 그랬어요? 제가 뭔가 특별한 게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여기는 뭐가 있냐면 싱크페이션 싱크페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원래는 어 이렇게 했지만 이번엔 어떻게 하면 이렇게 D 애드 9이 빵 전체 4, 3, 2 동시에 땅 치는 게 싱크페이션으로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치면 되고 주번호는 6, 4, 3, 2, 퍼커시브, 4, 3, 1 요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요 제가 점점 찍어놨으니까요 이렇게 찍혀있는 것들은 다 이렇게 쳐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 넷,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여기에 인트로 겸 A 그러니까 벌스죠. 벌스 겸 뭐 인터루드 정도를 이렇게 똑같이 쳐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가면은 뭐 한번 뒤에 한번 또 쳐주는 게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요 뭐 선택이시기 때문에 그냥 궁짝측 궁짝측 이렇게만 하셔도 되고 나는 원곡과 똑같이 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따가 제가 약간 이렇게 감히 할 테니까요 그거 들어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B 파트입니다. B 파트는요 어떻게 치실 거냐면 그냥 오른손 한 번씩만
이렇게 칠 거예요. 한 번만 뜯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B파트 보시면은 우리 D에드나인 뭐 A/C샵 F#7 G E 나와 있잖아요. 오른손 치는 줄번호 그대로만 땅 치시면 되고 박자만 지켜 주시면 돼요. 어떤 식이냐면 요런 식입니다. 셋, 넷, 따, 둘, 셋, 넷, 따, 둘, 따, 둘, 따, 둘, 셋, 넷, 따, 둘, 셋, 넷. 요런 식입니다. 한 번씩 치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죠. 요게 B파트입니다. 1절과 2절 동일하기 때문에 요렇게 칠 줄 아시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칠 줄 아시는 겁니다. 이제 후렴 파트인데요. 여기서부터는 페이크를 잡고 바로 스트로크 할 건데 요런 느낌인데 스트로크 먼저 보여드릴게요. 셋, 넷. 입니다. 그래서 아래 제가 OX에 써놨어요. 먼저 보여드리면은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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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요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OX에 써놨는데 O는 치시면 되고 X는 그냥 지나가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OX 말씀드리면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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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OX, OO. 이겁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OO에 점점 있잖아요. 요거 뭐냐면 여기서 코드를 바꿔주라고 코드 체인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천천히 보여드리면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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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그쵸? 마지막 단단 보시면 제가 코드를 손을 놔가지고 다음 코드를 잡고 있었어요. 요런 식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C파트 요렇게 쳐주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쵸? 자 이제 가시다 보면요 아래쯤에 D파트라는 게 있어요. 여기는 이제 브릿지 부분인데요 우리 후렴 부분이랑 코드 똑같이 쳐주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은 셋, 넷. 다음에는 한마디의 코드가 두 개 있어요. 여기는 어떻게 하면 그 다음에 내릴 때 바꿔주시고 요렇게 쳐주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셋, 넷, 따, 따, 따. 지금 그렇죠. 다음에 이 코드 똑같이 이렇게 브릿지 부분 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어서 한번 쳐보겠습니다. 셋, 넷. 바로 앞으로 두 칸 G F#7 여기 E 그 다음에 후렴 나오는 겁니다. 정리해드리면요 나오는 코드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깨포짝포짝 꽂으셔야 돼요. 그리고 뭐 A 주법은요 궁짝 궁짝 측. 이거는 뭐 코드 잡으실 줄 알고 오른손 치는 줄번호만 잘 이렇게 치실 수만 있으면 충분히 되시는 부분이고요. B파트는 한 번씩만 또로롱 쳐주시면 되니까 이것도 코드만 잘하시면 될 것 같아요. C파트는요 코드 어렵지 않고요 지금까지 잡았으니까. 그리고 스트로크만 잘 숙지하셔가지고 잘 코드 바꾸는 부분 잘 아셔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렇게만 칠 줄 아시면요 우리 엑소님의 첫 눈 The Birds Know 바로 치실 수 있는데요. 노래 틀고 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깝지 안녕하세요. 자 다시 갈게요. 엔 어이 F#7 그쵸 6 4 3 2 여기 싱크패 실세요. 어 그래서 싱크패 나왔죠. 그쵸 싱크패 실셨어요. 3 4 노래 잘 들어보시면 이런 식으로 쳐요. 돼요. 이어서 충분합니다. 자 이제 B파트입니다. 한 번씩 이렇게 432 532 2 232 2 632 F#7 내릴게요. 궁짝
D파트입니다. 미사시파트죠. 둘, F샵 S7 두시고 3점 프렌치 코드입니다. 이 코드 그쵸, 피크 잡으시고 트러크 시면은 우리 엑소님의 The Burst Snow 첫눈 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시면 되고요. 제가 중간중간에 많이 말씀드린 것들 생각 잘 하시면서 10초 뒤로 가게 졸라게 누르셔가지고 탄탄하게 만드신 다음에 노래 틀어놓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원배속으로 하지 마시고 0.75배속 유튜브 기능을 사용하세요. 그래도 하시다가 안 되신거나 궁금한 거 생기시면요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더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루시루스!